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타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타프에는 헥사타프와 렉타타프가 있습니다. 렉타타프는 사각으로 된 타프이고 헥사타프는 육각으로 된 타프입니다. 현재 타프를 피칭했을 때의 모습을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타프의 사이즈는 차이가 있지만 모양은 렉사와 헥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타프는 렉타 타프입니다. 사각으로 되어 있으며 사이드 월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마운티아 베로나 렉타 타프의 재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400, 350, 230입니다. 사이드 스틸은 150이 되겠습니다. 타퍼의 무게는 6kg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메인 폴대 두 개하고 사이드 폴대 네 개. 그다음 메인 팩이 8개에다가 사이드 팩이 세 개. 요거는 이제 사이드 홀이에요. 구성품이 그렇게 돼 있고 마운티아 타퍼입니다. 스트링도 보면은 네 개에다가 여기 세 개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품을 확인해서 피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타프를 혼자서 쉽게 피칭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프의 크기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45도 정도 되는 각도의 위치에 팩을 받고 스트링을 연결을 합니다. 그 이후에 메인 폴대를 세워서 단단하게 스트링을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타프와 메인 폴대를 고정을 하여 스트링을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타프는 메인 폴대 두 개로 피칭을 완료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마운티아 베로나 렉타 타프는 사이드 폴대 네 개와 사이드 월이 있는 타프입니다. 그래서 전체 폴대는 6개이고 위에 있는 메인 타프와 사이드 월까지 해서 안정적으로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길이가 4m, 여기 가로가 350, 높이가 이쪽은 150이고 저기는 230입니다. 이제 메인 폴대와 사이드 폴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저 높이가 230. 여기 이제 사이드 월이 있는데 우선 이제 여기에 붙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양쪽에 다 있어. 이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홀은 이쪽 방향에 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정렬을 해서 한번 쳐. 마운티아 베로나 렉타 타프의 사이드 홀은 한 장이며 양쪽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바람에 따라서 때로는 프라이버시에 따라서 설치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이드 월 설치는 양쪽에 있는 사이드 폴트 위에 걸어서 고정을 하시고 가운데에는 메인 타프와 부착되는 찍찍이 형태의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가 들어와야 됩니다. 밑에 팩 세 개만 박으면 이제 타프 설치는 끝납니다. 월은 직각으로 내릴 수 있고 비스듬하게 갱사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향에 따라서 팩을 박아서 스티링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이드 월까지 피칭을 끝냈습니다. 이 안에는 1인용 텐트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운티아 베로나 렉타 타프 피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기에 저 사이드 월을 갖다가 저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거는 좋은데 문제는 여기 이제 위에 메인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가운데 여기 찍찍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고정이 사실 한 세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람이 많이 날려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형태. 자, 이제 철수합니다. 지금부터 타퍼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퍼 철수는 사이드 폴대부터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인 폴대를 철수를 하면 자동적으로 바닥에 내려앉게 되겠습니다. 쉽게 철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타퍼 중에 마운티아 베로나 넥타 타퍼의 피칭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